스님 안녕하십니까? 저는 50대 초반 초심자입니다. 법당에 들어와서 삼배를 드릴 때 각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합니까? 거룩하신 부처님, 공경합니다. 거룩하신 부처님, 가르침 만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. 부처님 제자됨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. 삼배할 때. 부처님을 공경하고,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하고,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러운지.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삼배예요. 불에 귀의하고, 법에 귀의하고, 승에 귀의하는 거예요. 그리고 참선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대신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금강경을 독송합니다. 우리 중생은 이 습관, 관념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, 즉 습관이 없는 사람은 담배 끊기가 쉬워요, 피우기가 쉬워요. 담배 피우기가 쉬워, 끊기가 쉬워. 그러면 담배 피우기가 쉬워, 안 피우기가 쉬워? 말이라고 해야 안 피우기가 쉽지, 그죠? 근데 담배에 중독이 된 사람은 어느 게더 쉬워? 피우기가 더 쉬워. 안 피우기가 어려워. 안 피우는 건 정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. 안 하면 되니까. 근데 습관이 된 사람은 안 피우는 걸 어렵다 그래.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의 습관도 마찬가지. 이 망념을 일으킨 습관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. 그런데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참선하는 건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, 이거는. 몸도 꼼짝하지 마라. 예, 얼마나 좋은 일이요. 꼼짝 안 하고 있으면 돼.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.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요. 뭐 생각하려면 머리 아프고 움직이려면 힘드는데. 그런데 이 번뇌의 습관이 든 사람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. 몸도 이래 가만히 있으라면 죽기로 힘들다 그러고,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 죽겠다 그래. 그래서 가만 못 있으니까 막 천수경을 줄줄 외우든지 금강경을 외우든지 뭔가 지랄을 해야 돼. 속된 말로 하면. 그래야 이게 뭐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아.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 못 있고 막 다리를 왼다리를 바꿨다 오른다리를 바꿨다 하든지 일어섰다 앉았다 하든지 막 요가를 한다고 막 비틀든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든지 이래야 뭐한것 같아. 그런 습관 때문에 생긴 거예요. 막 천수경 독송하고 막 금강경 독송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참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짓이에요. 못 견뎌서 그런 거예요. 못 견뎌. 가만 못 있어가. 참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? 가만히 있으면 돼. 알았어요? 지금부터 요땅 해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하고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. 아시겠어요? 떠오르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고. 나는 그냥 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. 화두를 잡았으면 화두 한 생각, 호흡을 관하면 호흡만 관하는 거예요. 번뇌야 뭐 일어나든지 말든지.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. 그 쉬워요. 너무 쉬워. 할 것도 없어. 지금부터 담배 피지 마라 이러면 그럼 안 피우는 거고 뭐 일이요. 뭐. 안 피우면 되지. 그런데만 이걸 못 피우고 싶어서 못깬 데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막 춤을 꿀떡꿀떡 마셨다가 뭐 볼펜이라도 가져와서 빨았다가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수행한다는 거. 이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어려운 게 아니고 담배를 안 피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. 그러나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이 중독성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딱 가만히 있거라 하는데 몸도 가만 못 있겠고, 더 나아가서는 생각도 못 멈추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이 중생 세계에 물이 들어서 그래.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? 물든 사람은 담배를 피우냐 가만히 있거라 하면 이게 쉬운 일인데, 중독이 들어서 가만 못 있으니까 피우고 싶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? 참아야 되겠죠, 그죠? 피우고 싶더라도 안 피우고, 일어나고 싶더라도 안 일어나고, 딱 해봐야 돼.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딱 멈춰.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이고 싶더라도 안 움직이고, 자꾸 머리가 딴 생각이 들고 따라가더라도 안 따라가고, 일어나는 건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, 그죠? 그러나 나는 호흡을 관하면 호흡만 관하든지, 화두를 들었으면 화두만 들지, 딴 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니 알아서 해라. 난 내볼 일 본다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나중에 이렇게
상말로 하면 지랄 발광을 하던 것들이 어때요? 상대를 안 해주니까. 아시겠어요? 온갖 막 망념을 이렇게 하다 상대를 안 해버리니까 막 며칠을 맨날을 하다가 지푸려 죽어갔대요. 물러가버려.